일단 모의고사 결과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이요. 물론 모의고사를 잘본 친구들이 평가원 시험을 잘볼 확률이 큽니다. 하지만 제가 거르라는 건좀 다른 의미입니다. 모의고사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 결과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수능처럼 완벽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또 재유생이 치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이 힘듭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뭔가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잘 나오니 자만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,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꾸준히 수능을 위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.